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폴로 1.6 TDI R라인 5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8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톤 칩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생활 기스 아주 티나지 않을 정도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25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네, 이쪽에 아주 살짝 생활 스크래치 있습니다.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이고요. 생활 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73으로 9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네,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이쪽에 아주 살짝 붓터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전반적으로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붓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앞쪽 휠도 생활 기스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85,19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ECM 눈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아래 보시면 오디오 시스템 있고요.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접종량 잘 차 있습니다. 엔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누이 없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암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편 마감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뒤로 현관장치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 마감 좋고요. 현관장치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과 엔진 쪽인데요. 쭉 보시면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긴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긴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폴로 1.6 TDI R라인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더욱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분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